예, 검찰 수사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오늘 경찰에서 유의미한 수사의 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. 대장동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에 창밖으로 버렸던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 데 성공했습니다. 비밀번호 풀기가 쉽지 않은 신형 아이폰이어서 유 전 본부장 측이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유 전 본부장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.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. 인도 위로 던져지는 한 물체. 지난달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입니다. 9층 높이서 떨어져 크게 파손됐지만 국가수사본부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수리를 시작한 지 일주일여 만인 오늘 기기 복구와 함께 비밀번호를 푸는 데 성공했습니다. 유 전 본부장 핸드폰은 보안성이 뛰어난 신형 아이폰으로 알려져 잠금 해제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유 전 본부장 측이 직접 비밀번호를 제공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된 겁니다. 이 때문에 사용한 지 2주밖에 안 된 휴대폰이라 공개에 부담이 적었을 것이라거나 신변 구속 이후 심경에 변화가 있었을 것 등의 분석이 나옵니다. 유 전 본부장이 지인에게 맡겼던 옛 휴대폰도 검찰이 확보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확보된 비밀번호로 해당 기기 잠금도 해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당 휴대폰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김태훈입니다.